하늘과 땅, 바다에서 스스로 주행하거나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이동체. 갈수록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이동체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판지로 만든 드론입니다.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무인 비행체입니다. 시속 100km 속도로 2, 30km 작전 반경에서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찰용과 자폭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수요처에서 도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종이로 만들었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일단 저렴하고요. 그리고 종이가 이제 특성상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군에 시연 요청이 있어서 군에서 시연을 하고서 자폭용이나 표적기 용도로 아마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긴 날개가 돋보이는 태양광 드론. 항공기 순항고도의 두 배가 넘는 20km 이상 성층권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20kg이 넘는 장비를 탑재하고 53시간 연속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성층권 비행은 안정적인 대기로 인해 임무 수행이 수월한 데다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보다 유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현재 1단계 목표인 30일 이상 연속 비행이 성공하면 상용화 단계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실제로 30일 이상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 2단계 후속 사업이 이제 상용화 사업이 있습니다. 상용화 사업은 이제 실제로 이제 기업이나 이제 군에서 실제로 이 성층권을 이제 사용해서 실제로 임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이제 검토해 보는.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 무인 이동체 연구 성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기부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 이동체 시장에 대응하고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원천 기술의 사업화, 산학연 교류를 위한 자리입니다. 개막식과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무인 이동체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심 시가전을 상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주변 환경에 대한 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맵을 만들고 탐색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회피하면서 스스로 가야 되고요. 자기 위치 인식도 잘해야 되고 3D 맵도 만들어야 되고. 육해공 전체를 아우르는 무인 이동체는 미래 먹거리로서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산업 분야. 그러나 아직은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드론에 집중돼 있고 공공부문 매출 의존도가 높아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 모델 발굴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채널 I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